자, 그래서 민철이 틀렸던 거 다시 하는데요. 뭐 틀렸었나요? 자, 사람들은 위로만큼 친절해지고 싶었다. People wanted to be as kind as we were. 네. 그러면 이것들 As kind as we were. 위로만큼 친절한. 위로만큼 친절한 일꽃뜻 Be as kind as we were. 오케이 뜻 위로만큼 친절하다. 뭐라고? 위로만큼 친절하다. 오케이 그다음에 일꽃뜻 As kind as river. 뭘안 읽은 것 같은데? To be as kind as river. 뜻은 river만큼 친절해지는 것을. 오케이 뜻을 왜 하나만 얘기합니까? river만큼 친절해지기 위하여 river만큼 친절해지기 위한 river만큼 친절해서 친절해져서. 네. 하다시 앞에 to 붙으면 몇 가지의 뜻은 초등학생들이면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네. 이만큼 친절해지는 것, 친절해지기 위하여, 친절해지기 위한, 친절해져서. 근데 앞에 뭐가 있어? People wanted. People wanted가 있으니까. 네 가지 뜻 중에서 친절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 안만 길어봤자. 지금 선생님이 표시한 부분. 이시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원했다. People wanted it. People wanted it. 그러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고 답하면 돼? What did people want? What did people want? 했더니 대답이 People wanted to be as kind as we wer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또 틀렸던 문장 우리말 뜻 최종급 중에서 뭐? 아름 세 가장 명의 여자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틀렸죠? 네. 오케이 그래서 세 명의 여자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The most beautiful of the three women. 오케이 헤지테이션 없이 without hesitation The most beautiful of the three women. 그렇게 발음 안 해줬을 텐데 선생님이 The most beautiful of the three women 뭐라고요? The most beautiful of the three Women women. The most beautiful of the three women The most beautiful of the three women. 오케이 자 최상급 표현에선 The most beautiful 이런 거온 다음에 of로 시작하는 말이 올 수도 있고 in으로 시작할 수 있는 말이 올 수도 있다 했는데 어떨 때 of를 쓴다 했어? 중에서 뭐뭐들 중에서 in은 잘 모르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를 사용한 문장 이제 문장 완성해 보겠습니다. 엘리는 세 명의 여자 중에서 가장 아름답다. Ellie is the most beautiful of the three women. Ellie is the most beautiful of the three women. 그러면 이런 것도 해보지 뭐. 그는 우리말에서 키가 제일 커요라는 표현은 He is the키 큰이 뭔지 뭡니까? 톨의 뜻이 가장 키 큰이구나. 무스터. 그렇구나. 난 이런 줄 알았는데. 그는 가장 키가 크다. He's the He tallest is the tallest. 그다음? in my class. 오케이. 그래 최상급 뒤에 in 오는 경우도 있고 of 오는 경우도 있는데 어떨 때 of를 쓴다? 뭐뭐들 중에서. 뭐뭐들 중에서 할 때는 of 뒤에 복수 명사 오고 어디 어디에서 할 때는 in 뒤에 단수 명사 온다.
오케이, 그거 있고요. 다음번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뵙기가 어려워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다음번에? 시간 좀 지키나요? 진짜로? 믿어도 되는 거야? 네가 한두 번 사기 친게 아니잖아. 선생님, 제가 언제 사기 쳤어요? 사기 안 쳤어? 사기 안친거 맞아? 사기 친거 같은데. 그치? 오케이, 알겠습니다. 수고했어요.